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내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내일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소집이 됐어요. 왜냐하면 윤리위원들 같은 경우는 당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나 업무 외 시간대에 이제 회의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내일 소집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준석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뭐 김성원 의원이라든지 몇 가지 사안들이 뭐 같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이준석 문제고, 아, 왜 이제 앞당겨서 윤리를 여느냐,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추석 민심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는. 물론 대선도 12월에서 뭐 이제 5월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추석 설날 민심이라는 건 우리 정당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그저 정당의 뭐 움직임이나 행동들은 바꿔야 되고. 근데 지난 추석 민심을 들으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맞아요. 이제는 정리하자. 제 주변에도 정말 미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참는다면 참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터졌다면 얻어터졌는데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는 9월 안에는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는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이게 단순한 당원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치와는 동떨어진 그 고고한 종교의 그 세계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보고 정치에 대해서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준석 군의 이런 문제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여당이 그 문제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느냐.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그뭐 안보 경제나 여러 가지 여소야대 상황이나 대통령이 어려운데 지지를 떠나서 어떻게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그 나서서 막아주고 목소리 내주고 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없냐. 이게 그 추석 고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니까 이름만 얘기하면은 다알수 있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만났는데 쭉그 교계 우리 사회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는 딱두 개가 나왔는데 그거래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참석했던 노 기업인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이거는 더 이상 그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당 안팎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완전하게 형성이 됐다. 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준석이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예전엔 자기한테 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잘안 먹히니까 또 그거보다 더센 욕을 했다. 뭐 매일 본인이 뭐 뇌피셜로 지금 올리고 있고 윤 대통령이 내일 나가면 본인은 뭐 징계할 거다, 뭐 제명할 거다. 그러니까 괜히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징계 문제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난번 몇주 전에 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당에 대해서 더 이상 해당 행위 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이거 가만히 있겠다라고 이미 경고를 한 시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28일날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 가처분이 28일날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일단 당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제 판단이 선 것이고 아까 이도훈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추석을 지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피로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지는 건데 지금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이 당헌 당규상 보면 이번에 징계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높은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제명하고 탈당권이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중에서 뭔가 좀 결론을 내려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합리적인 판단 내일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그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근데 이제 항상 그 징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절차고, 절차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거였는데, 내일 아마 그 이준석을 불렀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이게 막 됐는데, 며칠 전에 불러야 될 걸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내일 논의를 하고, 28일 날, 이준석이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 시작을 아마 예, 그날 그 하겠죠?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격적으로 이미 뭐, 저기, 저, 참석을, 저, 통보해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일 결정보다는 28일 날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그 탈당 권유하고 그 제명인데,
아마도 탈당 권유 쪽으로 할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이준석에게 그 본인이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당신이 그동안 내부 총질하고 이렇게 당을 분탕질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당신 스스로 알아서 알아. 물러나달라. 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번에 당원 당규 바꿨습니다만 여전히 그 당원에 보면은 그 제명을 하면은 최고위에서 이제 의결하게 되어 의결하는 있죠. 거. 지금 이제 비대위니까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또 무슨 뭐 가처분에 들어가고 하면 또 복잡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탈당 권유가 될수 있을 것 같고 탈당 권유를 하면은 열흘 안에 이준석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제명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효과는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준석이 법원에 그때 이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사진 한번 올려줘 봐주세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살이 쪘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하고 많이 닮았다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서 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 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나이도 이제 비슷하죠. 아유, 나이도 뭐, 비슷하고 뭐. 우리가 뭐, 보통은 이제 뭐 생김새나 이런 거 갖고 얘기는 하는데, 전역 의원이 뭐 저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뭐 비슷하다는 분도 많고 한데, 이제 그 비호감도가, 그 이준석이 비호감도가 워낙 그 높아지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비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두 사진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두 사람이 닮았다 이것 때문에 올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동훈 의원님이 저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이준석이 이 집권 초기에 윤 대통령에게 뭔가 중대한 제안을 하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안이 아니라 뭐 부탁 내지는 뭐 로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얼마 있다가 그 이준석이 그 대통령한테 하나 뭐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 그저 북한에 특사 보내달라. 북한에 특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아니 조금 그 엉뚱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 저희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아 내가 저 김정은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말이 잘 통할 것 같다. 아유 그때 윤 대통령이 그 들으면서 그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또윤 대통령도 또 사람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당 대표가 또 저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거절도 안 하고. 이제 그 어떻게 하나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저 우리나라 이제 그 외교의 이제 뭐 거목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뭐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제 특사 보내는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제 북한 특사 보내는 문제도 거론이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안 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특사 얘기하다가 그윤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 외교나 북한 문제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윤 대통령이 그렇게 뭐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저는 뭐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는데, 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또그 얘기가 그 생각이 나네요. 야, 참, 뭐, 우크라이나 간 것도 사실은 참, 이 보면 진짜 대통령도 반대를 한 이유가 이게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국가의 특사로 우크라이나를 간다는 거는 저 거듭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지가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뭔가 잘 풀었다 이걸로 사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이게 북한에 김정은 만난다는 게 김정은이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고도의 판단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만나야 되는 건데 아니 자기가 비슷하고 지금 만약에 이준석이 김정은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이저 나라가 어떻게 근데 됐겠습니까? 그거를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북한은 그 특사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받지 뭐 엉뚱한 사람 온다 그러면 논의조차 되질 않는 거예요. 둘이 참 닮긴 닮았어요. 한 짓도 보면 참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어쨌거나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이 윤리위가 뭐 아까 우리가 전망을 해드렸지만 아마 이제 이런 문제 현재 당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아마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마 소환을 한번 통보를 하고 와서 해라.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본인이 지금 다섯 차례 지금 가처분을 했어. 내고 또 지금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뭐 완전히 정말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 당을 완전히 뭐 아작내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내일 윤리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제 일부에서는 뭐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뭐 경찰 소환 뭐 연기되고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문제는 그저 가처분 지금 법원에서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그저 연계시키지 말고 또그 경찰 수사하고도 연계시킬 필요 없고 이 문제는 그 자체 그 지금 그 그동안에 그 이준석의 그 내부 총질 분탕질 분란으로 인해서 당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이제 당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워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으로 여기에만 집중해서 보면 맞습니다. 될것 네, 같습니다. 사실 진작 했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지금까지 꽤 미뤄온 거죠. 늦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당이란 게 뭔가 끊고 맺고 끊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염없이 끌려가다가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